안녕하세요. 순간 고착 세상에 이런 일이. 홍콩의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이 넘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. 그 행운의 청년보다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바로 그 주인공은 여자친구인데요.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가장 먼저 했답니다. 게다가 사랑을 맹세하는 의미로 그 당첨금의 일부를 여자친구 통장에 계좌이체했다고 합니다. 원래 청년은 가난한 배달부였는데요.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한 달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래도 앞으로 이 배달일을 계속 쭉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11월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하고 나면요 상당액을 기부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야, 이 정도의 뭐 성실함과 통 큰 남자친구라면 정말 대박 행운의 주인공은 그 여자친구가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남자를 능가하는 용기와 지혜, 세계를 뒤흔든 절대 미인, 위풍당당, 톡 쏘는 카리스마까지. 한 나라를 지배한 그녀들, 우리는 여왕이라 부른다. 아,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왕이 있다? 21세기 대한민국의 가당키라 한 말이지. 저거 저기 있다. 저거 같은데? 실제로 보니까 진짜 웃긴다. 근데. 아, 여기? 하늘에서 맞닥뜨린 수상한 간판. 하늘의 여왕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 여왕 이화순 미용실. 정말?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면 저 안에 여왕이 있다는 말씀.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한 사람. 실내 공기가 예사롭지 않은데. 저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. 아니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요. 간판이 좀 특이해서. 네, 제가 네 하늘의 여왕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 여왕 이화순이에요. 세계 여왕 이화순. 난 이런 사람이야. 응. 아니 근데 옷차림도 네. 굉장히 화려하시네. 어때요? 여왕 안 같아요? 여왕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. 확실한 기선제압, 빈틈없는 도도함,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화려함으로 중무장하셨다. 두 시간 정도 걸려서 하신 거 같아요. 머리에 이거 쓰신 건 뭐예요? 왕관이에요, 왕관. 왕관 여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죠. 여왕이라서 프로필 사진까지 있다. 사진관에서 특별 조문에 붙였다는데. 이게 연세가 그 어떻게 되셨어요? 제가요? 네. 나이는 많지만은요.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살아요. 진열해 놓은 각종 상장들 업적 또한 대단해 보이는데. 무슨 상장입니까? 정치 박사 학위장. 약 40년간 세계를 위하여 정치하였음. 이화순. 근데 이 상장의 내용과 출처가 좀. 이 학위장은 누가 준 거예요? 누가 주면 내가 세계 여왕이니까 내가 다 일로 하니까 내가 했지. 이 땅의 백성들아 듣거라. 내가 모태 여왕 이화순이다. 오늘도 여왕님 아련하고자 찾아온 손님들. 가위손의 은총을 받은 머리카락 어찌 황소하지 않을 수가. 머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지요. 그런데 잘 하시니까. 여왕답게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. 미용사 경력만 35년, 반평생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베테랑 미용사다. 여기에 머리가 드라이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드를 굵게 하고 또 카드를 좀 우아하게 또 감미롭게 아줌마한테 잘 어울리게. 자신이 여왕이라면 손님은 왕? 무엇 하나 두루하는 법이 없다. 아 여기 자주 오세요? 네. 한 10년째 단골이에요. 딴 데 가서 하면 머리